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계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이 2014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훌떡 지나갔죠. 6개월 동안 여러분 정신 없었죠. 아침에 눈만 뜨면 계속되는 비보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아주 힘겨운 6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6개월이 하반기 남아있게 되는데 7월달부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좀 기쁜 소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마저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해서 더 침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다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게 너의 수준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가를 좀 깨달으라 라고 경고하시는 듯한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승리합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인사하셔야죠. 큐티하셨습니까? 그러죠. 오늘은 좀 다른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성경 1도 갑시다. 자, 성경 1도 갑시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성경 1도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청년들의 이름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한번 1도 안 하면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끔에다 이단들이 오면 벌벌 떨고 말이지. 질문하면 대답 못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나요? 하면서 도망가고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1독만 해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헛다리 짚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꼭 올해는 하반기 다시 시작하세요. 새 마음으로 1독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주 몇 장 했죠? 설교를? 10장 했죠. 기브온 전투에 대한 걸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몇 장을 뛰어넘을까라고. 근데 많이 뛰어넘었죠. 그 왜 그러냐면 기브온 전투가 가나안 전투에 아주 핵이 되는 전투가 돼버려요. 왜냐면은 아모리 왕 가장 강대한 다섯 왕이 모여갖고 자기네들을 배신한 아모리 족속인 이 기브온을 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방인이고 자기네들을 속인 그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새껏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그렇게 도와줄 거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초토화되게 되죠.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가장 강대한 다섯 왕들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장부터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록이 그다음부터는 단순해집니다. 뭐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지금 기브온 전투처럼 자세하게 안 나오고 가서 취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힘들게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열정을 다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정복한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속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나오는데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일어나는 아주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14장에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85세나 되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데 너무나 작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 가장 강대한 성이 있었고 어느 지파도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갈렙이 85세 노인인데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적극적으로 85세나 됐는데도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이 못하는 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죠. 이게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 설교는 예전에 제가 했어요. 두 번이나 나누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17장에는 이 갈렙하고는 정반대되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 자손들이거든요. 이들은 땅을 분배받더니 너무 작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기계라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서도 여전히 영적인 야성, 그 생동감, 이 기계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뒤에 그 신앙의 스타일이 잘못하면 아주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그리고 아주 그 의분이 없는 기계가 없는 그런 초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계가 가득한 그런 아주 강력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기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 특혜를 사명으로 해석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특혜를 사명으로 해석하라. 이 특혜라고 하면 어려우면 특별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기계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큰 은혜에는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막 의욕이 넘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계가 다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큰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런 데 관심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특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특권의식이 사로잡힌 사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늘 불평이 가득 차갖고 원망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기 앞부분에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들, 므낫세 지파,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오죠. 자기 인식. 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능력을 줬고 은사를 줬고 부유하게 해줬고 지위를 줬고 명예를 줬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뭐를 섬겨야 할까요? 이 은사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일만 시키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주체 못하겠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됩니까? 나한테 이 정도의 직분밖에 안 줍니까? 도대체 나를 뭘로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지 아버지의 그 조상 요셉의 그 헌신과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기계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착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요셉 족속의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 큰 은혜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평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요셉은, 요셉 지파들은, 이 에브라임,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이게 몸에 딱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신들이 잘난 척하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복을 받았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기만 해봐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권의식이 많은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셨는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우하시는 그 은혜는 뭐냐?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내 손에 주셨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꼼짝 마. 다 절해. 다 나를 섬겨야 돼. 니네들은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물의 주권자이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3장 17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권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들에게 전권을 주고 만물을 주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낸 것은 뭐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자기가 이것저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넘겨준 것은 그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이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아셔서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은사들과 능력들과 물질들과 지위와 그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반드시 은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호사서 18장 2절에 보면 사실 아직도 이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다 못 끝내냐면은 일곱 지파나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못 받은 지파가 일곱 지파나 있는데 일찍이 땅을 만약에 분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비록 적을지라도 아직 못 받은 땅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땅이 모자라니까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영적인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등치는 크고 큰 민족인데 너무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미숙아라고 할 수 있어요. 늘 받을 생각만 하고 나 대우받기만 생각하고 전혀 섬길 생각을 안 하는 모습, 이런 것이 영적인 미숙아들의 특징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보잘것없는 어부들, 세리들, 그들을 택해서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네들이 사도려니 예수님의 최측근이려니 이런 생각 때문에 뭐하냐?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는 거야.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도 우의정시켜달라, 좌의정시켜달라 서로 싸우는 모습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특권의식화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들고 있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대를 부리려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이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큰 은혜는 섬기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이제는 사명으로 인식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좋은 직장 생활하고 멋진 가정 이루고 이래서 거들먹거릴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혜를 사명으로 인식할 때 늘 영적인 기계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결핍을 도전의 호기로 받아들이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결핍을 도전의 호기로 받아들이라. 네, 이것은 이제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적 기회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 나타나냐면 뭔가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나 창의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모자라고 문제가 커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의욕이 넘쳐요? 좌절을 해요?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영적인 기회가 넘치는 거예요. 와, 문제구나.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다. 내가 이것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 더 좋게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도전 정신과 의욕이 넘쳐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결핍을 느끼는 순간 좌절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말 그것을 도전적으로 직면하라고 그 결핍 부족한 것을 창의적으로 한번 너희들이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부족한 것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래 맞다 너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개척해라. 부족하니까 너 할 일 생겼네.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네. 너 할 일이 있는 거지. 너 사명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핍 가운데서 도전의 용기가 좀 솟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삶 자체 속에서 사실은 삶의 의미가 나오고 내 존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완전한 세상에 놓여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를 받을 만한 많은 결핍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들이 물질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는 사실은 계급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오른쪽 왼쪽에 막 여러 가지 막 멋있는 것들 많이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군대 갔던 사람들 뭐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막 치렁치렁 그게 다 뭐예요? 그거는 전부 다 예를 들어 특공 훈련 받았다든지 낙하를 했다든지 이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훈련을 하나씩 통과하면 멋진 훈장들과 계급장들이 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많은 곳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호기가 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뭘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아는 문제 나오면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나왔다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평생 아는 문제만 푸니까 실력이 안 늘어나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반에서 1등 뭐 그렇게 하는 애들 보면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와 이거 푸는 재미를 느끼고 그걸 막 찾아 헤매고 노력하는 기쁨을 맛보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 존재의 실력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갇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해법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창의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그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의 세월, 쫓기는 세월이 없었다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엄청난 예언적인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것 같은 시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좌절한 세월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40년을 60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40년을 승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핍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들이는 절호의 기회예요. 도전의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진주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거기 보면은 아주 감명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진주만이 침공당하고 일본에게 폭격을 당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일본 본토를 폭격할 건지 보복을 해야 된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이제 안을 제시하랍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갔다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연료가 부족하고 그럴 그 비행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반대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하반신 마비되신 분 아니에요. 휠체어를 늘 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휠체어를 뒤로 밀어내더니 비틀비틀하면서 막 비짓담을 흘리면서 기적처럼 몇 분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몸놀림을 하면서 일어서요. 그런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내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말 하지 마시오. 폭격 준비하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결핍을 가지고 그 나라 전체의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도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이에요.
근데 그분은 몸이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자신의 약함을 강함의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충분히 활용한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내 형편이 이래야 되냐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결핍을 도전의 호기로 삼았던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가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 나와요. 부모님이 극심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기쁘게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결혼해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랑을 지켜나가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완벽한 세상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해서 산다면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결혼해서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몇 개월이 안 돼서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정말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사기당한 기분이 들죠. 할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근데 오히려 배우자의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랑으로, 내 인내로, 또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기계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을 만약 가졌다면 생각보다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안 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그때 좌절하거나 어쩌다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애들 욕하는 건 자기 욕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이제 배우자를 닮았다고 욕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아이를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맡기면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인격이 고매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존재의 가치예요. 늘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이 완벽한 직장이기를 원했죠. 합격만 시켜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한 몇 년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런 지옥이 없니? 빨리 직장 옮겨달라 그러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직장,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직장은 여러분 잘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실력과 헌신과 땀과 눈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는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왜 모든 것이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오히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도전 의욕이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인격이 너무 좁다고 느껴지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산지는 내게 너무 좁습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더 넓히면 되잖아요. 더 크게 정복해 올라가서 개척하면 되잖아요. 황무지를 주셨으면 내가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내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바뀌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집에 가서 한 두어 번 부닥치거나 하면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가 될 거예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거기라면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완벽한 상황을 놔두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천군 천사의 경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품 속에 있는 독생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폭행이 가득한,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이곳으로, 가장 문제투성이인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해졌고 그분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셨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 세상이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임하게 되고, 이 17장은 그 18장부터 예수님이 체포되어가지고 제자들이 배신당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죄가 극에다라는 최악의 상태로 내가 빠져듭니다. 이 큰 문제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배신과 저주와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의 놀라운 진리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가장 위대하게 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서 용감히 도전하는 성자 예수님의 그 진취적인 영적인 기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느라고, 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문제 앞에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경험하면, 문제를 만나면 도전의 호기로 알고, 야,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내가 이 사람 더 뜨겁게 사랑해 볼 만하다, 용서로 한번 큰 감동을 줄 기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입증하리라, 그렇게 다시 도전하세요.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세요. 그렇게 결핍 속에서 도전의 기회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불평과 두려움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평과 두려움을 다스리라. 이건 이제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결심을 한다고 그게 유지되는 게 참 어렵죠. 배웠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천하다가 좌절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영적인 기계를 순간적으로 다시 포기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불평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것 포기하게 되고요, 다시 원망하게 되지요. 자,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도전해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거 차지해도 너무 좁습니다. 너무나 좁다고 불평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넉넉한 데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거 차지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요. 이 불평 속에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이니까 이 교만 때문에 늘 불평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불평.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문제예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나 하고 늘 불만족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불평하는 게 내게 넉넉하지가 못하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저 너무 쎄. 철병거를 가졌어. 늘 두려워요. 저 왼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건 변하지도 않아. 저 왼수는 아주 철판을 깐 것 같아요. 얼굴에. 힘들어요. 그래서 늘 대적을 대할 때는 두려움에 사라져요. 그러면 영적 기계 다 잃어버려요. 막 의욕이 없어지고요. 우울증이 걸리고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크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오히려 적을 보고서는 큰 민족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회사에 가서 쪽도 못 씁니다.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맨날 두려워서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웬 불평이 많냐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영적 기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은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요 어떤 항목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불평할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요셉 자손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 지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면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럼 원래 이 땅을 분배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름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니까 땅을 분배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원래 한 지파만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어마어마한 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특혜예요. 르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면은 지금 횡재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최고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불평은 체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불평이.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불평은 고쳐지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익숙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사기 8장 3절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막 엄청난 고통을 가해줄 때 기드온이라는 한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저들을 치러 가자 했더니 다른 족속들은 다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족속이다 보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나머지 지파를 추스려가지고 가서 기적처럼 300명만 모아가지고 이기고 왔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미디안의 수십만 명을 다 격파하고 300명사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기드온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승리의 영광을 니만 취하려고 우리를 소집하지 않았냐? 왜 전쟁터에 니만 나갔냐는 거야.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안 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만 승리를 맛보고 왜 우리를 안 데려갔냐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은 너무 작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끝문 말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고 납작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렇지 이제 알아보는 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사기 12장에 가면은 기생의 아들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다 지금 잡혀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싸움 잘하는 성질 나쁜 그 입다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의 사사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니네가 나 싫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더 달라고 하냐? 아, 그래도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가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별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데리고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놈 왜 우리를 안 부르고 안 데리고 가갖고 네 혼자 승리를 맛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기도어랑은 완전히 기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차피 뭐 그냥 기생의 아들로서 인생을 막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네들 말하면 잘했다 이놈들 내가 나오려니까 안 나오고 힘겹게 싸우게 해놓고 내가 지금 다른 적을 또 무찌르고 가고 있는 중이라 내가 참겠는데 그놈들 죽이고 와서 니네들 다 죽인다. 그리고 가서 승리하고 와서는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으면 그 불평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임자 만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혼내는 것도요 이 습관화 될 때는요 어느 날 정말 잘못 만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운전을 잘못하면 문 열고 막 이렇게 화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조폭이 타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쩔 때는 착한 사람에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지만 어느 날 조폭이 딱 차 막고 내려와서 폭행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느 날인가 입다 만날 날이 있어요. 입 다 망가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완전한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불평 대신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만족하고 완벽한 세상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파트 단지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산 전체를 막아버리잖아요. 가리잖아요. 그러면 철골 구조가 막 올라갈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 많은 H빔이 어디서 났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땅 파고 많이 놀았는데 아무리 파도 철조각 하나 안 나왔거든요. 저렇게 엄청난 철들, 거의 산 같은 철들이 어디서 다 생겼고 H빔이 어디서 다 났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철광석이 묻혀있는 것이 지구예요. 암반을 뚫고 내려가서 한 400m,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400m고 보통 1000m, 그러니까 1km를 암반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야 철광석이 묻혀있는 곳이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H빔 밑에다 만들어 놓고 그거 꺼내 써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바늘 하나 만들어 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흙덩어리 속에 바위 속에 그냥 철 어떤 그 성분들이 섞여져 있는데 인간이요 그걸 갖다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고 왜 바늘 안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애침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그걸 다 쪼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녹여가지고 결국은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원성만 주셨습니까? 이런 좀 제대로 된 걸 주시죠 한다면은 인생이 왜 있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원석과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을 만나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불평할 게 아니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재련하고 연단하고 사랑의 영광으로 녹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설계한다고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다시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럴 사람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 결핍의 상황에서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의 영적 기계가 느껴지죠. 그건 뭐냐면 지금 그들의 불평을 신뢰감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돼서 넘나 이게 좁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맞아 맞아. 너는 굉장히 큰 족속인데 넉넉하지 않지. 그 생각 잘했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 불평을 비전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여러분한테 불평이 많고 많고 뭐 엄마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 너는 이걸로 내 용돈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아르바이트해.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네가 맨날 크다며 네 굉장하다며 이런 대우하면 안 된다며 네가 이겨버려 열심히 도전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불평을 인정하면서 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바꿔보네. 철병거가 있냐? 괜찮아.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네가 큰 민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철병거 부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이나 주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역경과 결핍과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냐고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인 기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진 예술에 남다른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소녀 시절부터 사진 예술에 헌신했어요. 1901년부터서 72년 동안이나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세계적인 사진의 거장입니다. 이모진 커닝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90살이 되었을 때 72년 동안 찍은 그 사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회상전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사님,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진을 찍으셨는데 가장 인상 깊게 마음에 남고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0세 먹은 그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내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제까지 주신 은혜, 큰 은혜 생각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난날보다 위대한 일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참 4년 월드컵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겠죠. 월드컵 보는 동안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2002년에 히든크 감독 생각이 났을까요? I am still hungry. 아직도 나는 승리에 굶주려 있다고 16강에 올라가서 더 승리를 해야 된다고 8강에 가고 4강에 가야 되고 계속해서 승리에 굶주려 있는 모습, 더 위대한 일을 꿈꾸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승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승리를 끝까지 꿈꾸는 사람만이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영적 기계를 놓지 않기를 바라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도전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새롭게 출발한다면 놀라운 세계가 인민족에게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꿈이 가득하고 영적 기계가 넘치는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특혜를 과연 사명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특권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결핍의 순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도전의 용기와 창의적인 생각과 의욕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에 사로잡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내 힘이 다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아름답게 가꾸게 해주시고 산지라도 황무지라도 개척하여 옥토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남은 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편안하고 완벽해진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교우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 영적 기계를 잃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제 삶을 돌이켜보게 하며 제가 얼마나 교만하며 어리석었고 얼마나 특권의식과 권리만 주장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시련을 겪어도 영적 기계를 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 교회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